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요번에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전시 목적으로 수입된 거 이외로 개인으로 수입된 건 요번이 최초인데요. 그 친구들을 오늘 만나보러 갈 건데 굉장히 다리가 많고 귀여운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충 그 친구인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선의 장소로 바로 렛츠기릿! 자, 여러분들, 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짜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네, 여기 안에. 우와, 우와, 진짜 많다. 와, 이게 몇 마리 들어있는 거예요, 대략? 이게 한 50마리 정도 들어있고요. 50마리요? 다섯 종씩 들어있는데. 다섯 종류요? 네네. 오. 이번에 수입 들어온 게 워낙 이제. 네. 이 발렌시아 밀키 밴드디라고 하는 종이 많이 들어있고. 와, 많이 광택 봐봐. 우와, 이 걸어 다니는 거 저 처음 봐요. 그 제가 그 네. 해외에서 인도네시아 가서 메가볼을 채집한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절대 안 움직이거든요. 진짜 핀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한번 살짝 건드려봐도 되나요? 네, 건드려보셔도 되고요. 아이고 귀여워. 이거 그냥 그거 같아요. 그 장난감 같이 생겼어요. 이게 종에 따라서 네.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이제 뭐 다섯 종이 있는데 뭐 다른 애들은 이렇게 말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네네. 이 밀키밴드는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 얘네가 좀 이렇게 처음 기르시는 분들은 얘네 친구들이 좋겠네요. 헐, 다리 핀 거 봐. 아, 오, 얘 힘 봐봐. 이게 물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얘네는 이제 되게 이제 입이 거기 씹는 힘이 없는 그런 종이다 보니까 이제 거의 바닥재 위주로 밟는 애들이라서 사람을 절대 물들이 못 해요. 와, 다리가 굉장히 많은데 또 힘이 또 굉장하네요. 근데 너무 귀엽다. 이 친구가 우선 한 종류가 있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친구들이 백악류인데 최근에 이제 등각류라 해서 뭐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정식적으로 백악류 이 메가볼이 수입된 거는 거의 이번이 처음이죠? 이전에 이제 네. 그 다른 업체에서 한번 정식 수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위험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식물검역 측에서 이제 데려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게 제가 또 걱정이 돼가지고 확실한 위험 평가를 마친 다음에 요청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데려오게 됐습니다. 클래식 비춰보면은 콜라보레이션 좀 나거든요. 아, 진짜 그렇고 이게 구슬 같네 진짜. 이게 다 다른다는 거죠? 네. 아, 이거는 예, 예, 그린 홀로그램 거? 같은 거죠. 네. 그리고 이거 이제 브라운들이고 뭐 이게 블 아니 딥블랙. 딥블랙. 보시면은 이제 크기 차이가 좀 나고 얘는 완전 유리광택.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친구가 블랙, 이 친구가 딥블랙. 크기 차이가 좀 나고 얘가 그린 홀로그램. 네. 그다음에 얘가 브라운 밴디든가요? 네, 맞습니다. 아, 지금 한국에 이 다섯 종류의 메가볼이 정식적으로 허가가 나서 이제 수입이 되어 왔는데 와,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또 간지럼증. 얘네들이 이제 해외에서는 굉장히 개체수도 많고 채집이 잘 되고 뭐 찾기도 쉬운데 사실상 이 친구들은 사육 방법이 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이제 해외에서나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조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이제 개척되지 않은 좀 미지의 그쵸? 생물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해외에서 이제 봤던 이제 자료, 경험 뭐 이런 거 생태랑 이제 직접 해외 가서도 보셨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쵸? 해외에서 직접 대량 서식지에서 5분 만에 막 100마리 정도씩 주워 보고 5분 만에 100마리요? 유독 그 부분에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아, 이곳이 정말 산란하는 그런 곳인가 싶어서 그것과 이제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줬더니 네.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새끼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아, 직접 새끼 받아보셨어요? 네, 와우. 너무 우연치 않게 받아가지고 의도된 건 아니고 그래서 네네. 저도 대단히 놀랐는데 이게 확실한 사육법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노하우들을 이제 앞으로 좀 공유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이고 귀여워. 이게 너무 귀여운데 저도 이래가지고 저도 오늘 이 친구들을 입양을 좀 해갈까 생각하거든요. 사육을 직접 해보질 못해가지고 직접 경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그냥 이 친구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입양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큰코 다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험을 토대로 한번 해보려고 경험을 쌓고자 하는 건데 이 친구들 사육이 좀 쉬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실 때 좀 각오는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 제대로 올려놨는데 그냥 얘네들이 뒤집히고 막 난리가 났는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등각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마디마다 다리가 한 쌍씩 있어요. 근데 이제 누레기 거는 이제 마디마다 두 쌍씩 있어가지고 네네 등강류보다 한 두 배 정도 마디 이제 마디 수도 많고 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이제 자연에서 이게 보통 구엽토를 먹고 살아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구엽토도 당연히 먹지만 이 영상을 살짝 참고하시자면 이 나무 아래 유목이나 이 썩은 나무 아래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쪽에서 이제 밭이나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 옆에 이런 추수하고 남았던 식물들을 이제 엄청 많이 쌓아두어서 이제 부패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땅에 감자를 캐듯이 호미로 땅을 파다 보면 그 흙과 그 식물이 섞여 있는 곳에서 많이 주로 발견이 되고 감자 캐듯이 이 친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동남아 쪽이나 이런 곳은 항상 사시사철 온도가 25도 이상이고 높을 때는 30도가 넘어가고 그리고 습도가 굉장히 많이 높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야 되고 이제 자연 속에는 이제 많은 동물들의 곤충들의 사체나 동물들의 사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뜯어먹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사육하실 때 먹이를 굉장히 한두 가지만 주는 게 아닌 여러 가지 주면서 좀 사육 환경도 넓고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줘서 사육을 하셔야 좀 잘 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조형물 같은 거를 좀 많이 네네. 넣어줘야 될 것 같고 얘네들이 먹는 이유도 있지만 이거를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건강하던 개체도 이게 혼자서 뒤집혀버리면 하루 만에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친구들 말고도 지금 현재 다섯 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네네. 또 들어올 예정 있나요? 이제 이 종류 말고도 이거는 이제 스파로테리다라는 목이지만 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말씀하시는 그 메가볼 뭐 중대형 종 정도의 이제 크기의 공누레기고 우리나라에도 공누레기 사식하는 공벌레랑 비슷한 사이즈의 종들이 있어요. 아 구슬 공누레기처럼 작은 네네. 애들이요? 구슬 공누레기는 이제 글로메리다라는 그 목에 속해 있는데 네네. 해외에 있는 글로메리다 목의 개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애들은 대체로 이제 얘네들도 물론 그렇지만 걔네들은 무늬가 굉장히 화려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수입을 해볼 생각이고 스페로테리다 이 목 애들 말고 그 글로메리다라는 애들은 사육이 되게 쉽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다른 조형물이나 뭐 이런 수태를 비벼주지 않아도 그냥 바로 톱밥만으로도 번식이 쉽게 되는 애들이니까 그런 애들도 한번 이제 수입을 요청, 허가 요청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네, 지금 암수구분법을 지금 이제 아이스포드 코리아 이 사장님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엉덩이 쪽에 네. 사이에 집게 다리 같은 게 모여 있어요. 여기 이제 다리가 다 있고 그 맨 뒤쪽에 저기 이제 까만 부분 네. 튀어나온 거요? 네, 요 네. 안에 이제 있는 게 네. 이제 집게 다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암컷의 생식 부분을 잡아가지고 짝짓기를 시도하는 그런 이제 캘레포드라는 부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생식기가 종마다 또 이제 그 크기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아~ 어떤 종들은 이제 기어갈 때 꽁무니 뒤로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야생에서 대량 서식지에서 많은 애들을 봤을 때 한 절반 정도는 집게 다리가 뒤에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저게 뭐지? 했는데 이 집게 다리가 있는 종이랑 없는 애들이랑 같이 이제 붙어있는 걸 보니까 아 저게 이제 암수 차이구나 하는 걸 좀 그때 알게 됐어요. 무튼 제가 오늘은 뭐 이렇게 이렇게 수입이 되어 왔다는 거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사육 방법이나 이런 것들 이제 사장님이랑 계속 이제 공유하고 많은 분들이랑 얘기하게 가면서 좋은 정보 알려드리고 저도 이제 키우면서 뭐 번식이 된다거나 좋은 소식이 있으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이는 친구들은 배강류라 하고 이거는 이제 등강류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거 뭐야 아이고 이거 러버덕이에요? 네 이게 러버덕 이게 블론드 러버덕 아 블론드 지금 보시면 얼굴이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이런 친구들도 요즘에 이제 애완으로 반려로 많이 키우는 곤충이에요. 보이시죠? 메가볼 그
다음에 등강류, 배강류와 등강류 차이인데, 아이고 진짜 귀엽죠. 요즘에 이런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